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으로 전 세계 이목이 우리나라로 쏠리고 있는 지금. 자,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 그리고 강원도와 함께 이 평창 여행의 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자, 평창 여행의 달은요,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고 누구나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일반적인 여행 주관과는 달리 강원도 내 동계올림픽 또 동계 패럴림픽 개최 지역과 인근 지역에서 38일 동안 진행됩니다. 자, 그렇다면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강원도 지역에는 어떤 명소들이 있을까요?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강릉 경포대 쪽 경치가 좋고 그 앞에 뭐 회나 대게 많이 파니까 그것도 한번 맛보시면 좋을 것 같고 횡성하면 한우가 또 유명하잖아요. 그래서 한우도 먹고 오는 거 좀 추천드립니다. 평창하면 아마 대관령을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은데 눈꽃 축제도 있고 좀 유명한 양떼 목장도 있으니까 아마 여행하기 딱 좋은 장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. 평창 근처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외국인들 만약에 뭐 그 지인 중에 외국인이 계시다면 구들장 마을이 있더라고요. 구들 마을이 그런 데 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저는 거기서 하룻밤 묵었는데 우리나라에서 거기 한 군데밖에 없더라고요. 예, 구들장을 제대로 체험해 볼 수 있고 또 거기서 이제 숙박이 가능하니까 느낄 수 있는 거죠. 체험할 수 있는 곳이 거기밖에 없는 것 같아서 거기 추천드리고 싶어요. 네, 그렇습니다. 자연 경관과 다양한 체험, 그리고 먹방 투어까지 있는데요. 우리나라 여행 1번지는 강원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. 자, 그래서 정부가 동계 패럴림픽, 그리고 또 동계 올림픽 개최 지역을 여행하는 반값 패키지 상품을 출시를 했습니다. 한국관광공사는 동계 올림픽, 패럴림픽 기간 동안 경기 관람권과 왕복 교통권이 포함된 여행 상품을 최대 56%까지 할인해 판매하는데요. 루지와 봅슬레이, 스피드스케이팅, 아이스하키 등 평창 동계올림픽 13개의 상품과 장애인 알파인스키, 아이스하키, 컬링과 개회식과 폐회식 등 동계 패럴림픽 10개의 상품이 마련돼 있습니다. 강원도는 경기 관람객을 대상으로 지역 대표 프로그램과 연계한 관광 상품을 준비합니다. 첫 번째 상품은요, 2018 강원도 구석구석 택시 투어입니다. 관광 택시가 218대가 있는데요. 이 택시를 타고 즐기는 강원도 여행이 테마입니다. 평창과 강릉 정선에서 택시 투어를 사전 예약하면 하루 8시간 기준으로 2만 180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이용 금액은 사회 소외계층의 동계 패럴림픽 경기 관람권 구매를 위해 기부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.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겠죠. 경기 관람 전후로 남은 시간을 활용해 당일치기로 강원도를 조금 더 즐길 수 있는 인근 지역 버스 여행도 추천합니다. 국내 여행객들이 즐겨 찾는 동해 겨울바다 대게 먹방 투어, 횡성 한우 먹고 서바이벌 체험 투어, 속초 도자기 체험 투어 등 11개의 평창 플러스 투어 프로그램을 버스 여행으로 즐길 수 있는데요. 경기 관람객이라면 누구나 10,000원에 평창 플러스 투어를 즐길 수가 있고요. 어린이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문의와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070-7854-0422번이나 카톡 플러스 친구 2018 평창 여행의 달로 문의하시면 됩니다. 강원도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가득가득 담긴 강원 테마 여행 안내서와 또 청년 강원 설명서 그리고 강원 겨울 문학 참고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. 강원 테마 여행 안내서는 통찰, 비움, 체험, 시작 4개의 테마로 강원도 내 20곳의 명소를 소개하고 있는데요. 통찰과 비움 테마 여행은 올림픽 기간 동안에 또 체험과 시작 테마 여행은 패럴림픽 기간 동안에 진행되고요. 10,000원으로 맛보기 여행도 즐길 수 있습니다. 청년 강원 사용 설명서라는 것도 있는데요. 강원 지역 7명의 청년들이 다른 지역의 청년들에게 이색 숙소와 인생 사진 장소 등 현지인의 알짜 여행 정보를 공유합니다. 강원 겨울 문학 참고서는요. 다양한 문학 작품 속에 등장하는 강원도의 겨울 비경을 따라 떠나는 특별한 테마 여행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. 2월 10일에는 단돈 2만 원으로
은비령의 저자인 이순원 작가와 함께 문학버스 여행을 떠날 수 있습니다. 이 밖에도 겨울 이색 여행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는데요. 관광 벤처기업 6곳이 마련한 10가지 겨울 이색 체험 프로그램을 최대 46%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고요. 강원도 소재 6개 어촌마을 체험 프로그램과 4개의 산촌 생태마을 체험 프로그램, 6개 가원 지역 박물관 프로그램도 가족과 함께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프로그램 신청과 관련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을 통해 수시로 공지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.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까지 똑똑한 정책 뉴스입니다.